네, 기관 수요 예측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역대 2위 경쟁률 기록했다고 하네요. 유재 기자님. 네, 어차피 뭐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IPO의 대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또 여기가 뜨거울지는 몰랐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카카오뱅크를 사용을 하세요? 저는 잘 전 써요. 아, 네. 그렇구나. 네. 표정이 왜 저는 안 쓰고 그렇지? 아, 안 있어가지고 쓰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거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나이 든 분들도 다 가입을 나이 든 하는구나 분들도. 이렇게 확인했으면 됐는데 지난 20일과 21일 이제 그 기관의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내 기관 1,667곳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해외 기관만 380곳이 됩니다. 경쟁률이 1,733대 1을 기록했는데요. IE 테크놀로지가 1,883대 1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제 역대 2위 경쟁률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네. 경쟁률만 보면 2위인데 사실 이 몰린 자금이 2,58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신기록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카뱅 관련해서 IPO를 할때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참여 기관 모두가 다 공모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모가 밴드를 보면 기업 측에서 희망한 게 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인데 뭐 기관들이 우리 뭐 3만 9천 원 이상으로라도 우리는 이걸 다 가져갈 거야라고 하니까 결국은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총 신청 수량에서 45% 정도가 의무 보유 가격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IPO 이야기할 때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때 의무 보유 확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좀 기대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고요. 특히나 3개월 이상, 6개월까지의 의무 보유 확약을 하겠다라고 한 기관이 네. 아까 그 45%에서 29%가 거기에 해당을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설 때가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데요. 일반 공모주 청약 일정. 네. 네, 김종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계속 놓쳤어요. 이제 한 군데만. 응, 네. 그렇죠. 네.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늘 26일과 27일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 들어가잖아요. 네. 벌써 기대하시는 그렇죠. 표정이 보이는데 네. 대표 주관사인 네. KB증권을 비롯해서 인수회사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워낙 기대를 모으던 IPO 대어고요. 실제 기관 예측 뭐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일반 공모에서 이제 역대 최대 경쟁률을 새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약을 진행해서 주목을 받았던 이제 대여들을 보면 제약 바이오나 화학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 소비자가 관심을 갖기 어려울 그쵸.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저희 셋 중에서 두 명이나 과반수 이상 쓰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쵸. 분야거든요. 네. 때문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현재 이용자가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1,6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상당수가 그냥 일반 공모주 청약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네.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최대 일반 청약 경쟁률을 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뭐 청약 경쟁률뿐만 아니라 청약 증거금에서도 새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 청약에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균등 배정 뭐 받기 위해서 증권사 한 곳이 아니라 뭐 대역 뭐 네 군데 다섯 군데 여러 곳을 통해서 중복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금융 당국 조치에 따라서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되니까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실 수는 있어요. 중복 청약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가능은 시스템상으로 가능은 하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 한 개만 인정이 되니까요. 네. 뒤에는 무효가 되니까 뭐 굳이 중복 청약을 하시면은 돈을 잠시 네, 맡기셔야 되는 상황이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한 증권사를 통해서만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를 하고요. 증권사별로 50% 이상은 균등 배정 방식으로 공모주를 나눠주는데 나머지 비례 배정 물량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증권사에서는 청약을 하더라도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청약 전략을 잘 짜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금융산업, 은행산업이 대표적인 사실 뭐 저성장 업종인데 사실 이렇게 붐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용자들 그 머릿수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카오뱅크의 좀 경쟁력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금융지주사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R을 보면 약 4배에서 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4, 5배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매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평가라고도 그쵸? 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의 퍼가 지금 약 29배거든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얼마나 낮은지가 그쵸? 가만히 되고 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도 0.3에서 0.4배입니다. PBR은 늘 1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낮으면 지금 청산가치만큼도 안 되는 주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성장을 안 하는 산업이니까. 뭐 그러다가 우리 기존 금융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들의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게 사실 은행이었잖아요. 네. 저만 해도 금융거래를 한 20년 했지만 은행을 바꾼 게 단 한 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 어떤 은행 주거래 은행으로 삼다가 뭐 회사를 바꾸면서 급여 통장이 바뀌면서 한 번 바뀌면서 또 수십 년을 네. 그냥 네. 10년 네. 넘게 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사들도 어떤 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됐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 산업이 된 건데 자 카뱅 보니까요. 공모가 기준으로 적용된 PBR이 3.7배입니다. 아. 다른 회사들 0.3에서 0.4배인데 네. 그럼 얘는 왜 은행보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네, 해석을 네, 해볼 네.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시총도 18조 5천억에 달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은행 시총 3위로 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KB금융이 1위인데 약 22조 원이고 지금 신한지주가 19에서 네. 20조 수준인데 그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약 15%만 오르면 바로 대장주 등극인데 왜 카뱅이 KB보다 좋다고? 신한보다 좋다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쟁력이 있나 보면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험과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다른 금융사들과는 좀 다른 대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7년 7월에 고객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4년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지금 1,653만 명의 이 은행 고객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만 1,335만 명으로 금융 모바일 앱 부분에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실적도 2019년에 흑자 전환해서 계속해서 또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강력한 이 플랫폼 파워를 활용을 해서 금융 전반에 우리가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 은행들과 우리는 성장성, 차별화 전략을 세우겠다인데 실제 성장성을 보시면 여신 분야에서 지금 이 카뱅 같은 경우에는 64%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은행권은 8% 성장에 그치고 있고요. 수신도 카뱅은 67%, 기존 은행권은 9%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을 많이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여수신 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2% 수준이지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까지 성장하고 확장될지는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도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얘가 진짜 뭐 KB, 신한보다 나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많은 뭐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예. 어제도 그 금융지주사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급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저성장 업장을 해도 우리 만만치 않아 세상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 뭐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뭐 무엇보다 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 전통 금융사들 좀 전망은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관심이 너무 카카오뱅크에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하지만. 또 기존 전통 금융지주사들은 배당을 통해서 오히려 또 시선을 사로잡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새로 등장한 곳에 눈길만 주기보다는 함께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그렇죠.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지주사들이 줄줄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전날이죠. 이제 올해 상반기에 2조 4,7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역시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보고를 했고요. 이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호실적을 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시중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자 수익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대출 성장은 물론 최근 뭐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도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4대 금융 지주사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까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이 뭐 예상대로 이미 중간 배당 시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뭐 결정을 할 것 같고 신한금융도 또 조만간 중간 배당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거든요. 금융지주사들이 이렇게 중간 배당을 통해서 뭐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것은 뭐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아무래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 때문인데요. 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책을 써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중간 배당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카카오뱅크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에 좀 인색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뭐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배당 제한이 지난달부터 풀렸고요. 또 카카오뱅크와 경쟁을 위해서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뭐 최대 30% 뭐 이보다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고 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기존 전통 금융사들을 뭐 완전히 배제하시고 카카오뱅크에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함께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존 은행사들도 앱이 정말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그 앱을 통해서 뭐 특정 뭐 커피숍을 얘기할 수 없지만 뭐 네. 사이렌 오더도 가능하고 뭐 티켓 모바일 쿠폰 같은 거 매매도 되고 해서 네. 이제는 정말 이게 동일 선상에서 어떻게 경쟁이 되는지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뭐 전문가들은 뭐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해지 수단으로 금융주 하나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